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김노기 목사님 나오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저도 하나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인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 입에서 항상 설교할 때 예배할 때 나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천안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필남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광주에 처음 온 것은 한 4살, 5살 때쯤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광산군 비하면 울람리라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기억에 저희 애할머니 댁에 기차역에서 내리면 그 앞에 동네였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 당진이 충남 당진인데 대전에 가서 대전에서 용산 가서 용산에서 열차를 타고 광주에 왔었습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왔습니다. 지금은 몇 시간 안 걸리죠. 오늘 이 명절에 우리 김노기 목사님께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여 놓으셨는지 배가 아마 빵빵하게 부르실 겁니다. 이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이 명절날 이 밤에 오늘 설날 밤인데 또 맛있게 드실까? 그것을 이렇게 내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앞에 목사님 너무 맛있는 음식을 다 먹여 놓으셔서 맛있는 별식을 하나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제가 올해 목회를 시작한 지 27년이 되었는데 신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저희 형님들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하신 형님도 계신데 저보고 이제 신학교 2학년인데 개척을 하래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시골 마을. 근데 그곳에는 4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집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빈집이 되었어요. 그것도 동네 가운데에. 근데 그 동네에 집이 없는 아주머니 한 분께서 한쪽 방에 불을 떼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었어요. 저도 가보지도 않은 동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11월 달부터 공사를 해서 12월 17일 날 다 지어지지도 않은 곳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때 조건이 이거였었어요. 저희 형님 내외를 통해서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인천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오는데 살 집을 보러 다녔는데 이상하게 살 집을 보러 다니는데 교회 자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몇 군데를 보고 오셨는데 제가 들어가게 된 지는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사하지 않아도 조금만 수리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그 동네는 교회도 없는 곳. 근데 여기는 빈집이야. 오래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100m도 안 되는 곳에 4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곳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사정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올라가서 상의를 해서 목사님 오케이 하면 예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왔어요. 근데 목사님 조건이 다 좋습니다. 세 번째, 혹시 거기 텃밭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27년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5년 동안 그곳 시골 목회를 하고
천안 시내로 이사를 와서 1년 동안 지하실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성도도 안 오고 성도도 없고 또 지하실인데 비가 새요. 곰팡이도 나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얼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인데 천식이 걸려서 지금도 온몸에 이렇게 천식으로 긁어서 생긴 흉터가 31살이 되었는데 보기 흉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해에 내적 치유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14년 동안 치유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 토설 강의를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네 가지 맛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딱 들어가서 네 가지 맛. 어떤 맛이죠? 길가밭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밭 네 번째, 옥토밭. 자,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은 한 3년, 5년 묵은 땅이 있어요.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여기는 시골분이 그래도 광주니까 가까우니까 잘 알아들어요. 서울이나 인천에 천안에 가서 좀 하면요 몇 명만 알아듣고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 앞에 논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농사법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갈아엎고 나귀에 당나귀에 곡식장을 얹어놓고 구멍을 뽕 뚫은 다음에 주인이 엉덩이를 치면 나귀가 돌아다니면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시골 목회를 얘기했어요? 지어보니까 이 길가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밭은 뭘 말하죠? 그렇죠. 역시 실력이 있으신, 수준이 높아. 목사님이 이제 음식을 잘해 먹이셔서 실력이 막 이게 상승돼 있어요. 어디? 밭. 마음의 밭. 근데 길가밭은 뭐예요? 길가는 뭘까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서 어떻게 됐어요? 딱딱하게 굳은 밭.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밟혀서 딱딱하게 굳었어.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마음이 얇아. 상처를 받았어. 이 말에도 상처를 받고 저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 찔림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도 찔림받고 저렇게도 찔림받고 또 남을 찔러. 네 번째는 옥토밭이에요. 그런데 옥토밭,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천안 시내로 나와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터가 있는데 가보지 시내에요. 다 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집을 부셔놨는데 거기만 밭이야. 농사를 지래. 가보니까 돌을 좀 골라내고. 근데 시내 나오니까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래 시골에서 그 밭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밭이 길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심었냐면 옥수수를 밭 가야 돼 이렇게 쭉 심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어서 창고를 뒤져보니까 한 3년 정도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 씨앗이 있더라고요. 근데 호미를 가지고 와서 밭 요만큼 주길래 거기다 호미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돌 굴러내고 옥수수를 한 두세 알 심는데 다섯, 여섯 알을 막 집어넣었어요. 씨앗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쪽은 멀뚱멀뚱 쳐다본데 이쪽 동네는 끄떡끄떡해. 그렇죠? 나죠? 그죠? 잘 나요. 물을 주니까 옥수수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왜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니까. 씨앗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거기가 딱딱이 굳어서 호미지도 안 하고 거기다 심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네 가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맛있는 별식을 먹여도 또 김목희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열변을 토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여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안 돼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막 기도해드리잖아요. 어떤 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울어요.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래서 무엇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호세아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에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으로 너에게 내리시리라. 무엇을 기경하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여러분 묵은 땅은 뭘까요? 묵은 마음은 뭘까요?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 묵은 마음, 묵은 땅이 무엇이냐고 봤더니 마음인데 상처받은 마음이었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묵었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상처를 조금 받았으면 금방 터치해서 은혜 받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오래됐으면 묵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뭐 했다는 거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기도를 할 때 비비면 아프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부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를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갈아엎습니까? 안 갈아엎습니까? 갈아엎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사역을 통해서 갈아엎는 사역을 해요. 이것이 치유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4년 동안 치유사역을 하고 낮에 우리 사모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근데 어땠다는 거죠? 7년 동안에 치유사역을 14년 동안 하고 내려놓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목회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회 광야 시간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기름 부음 사역, 치유 사역. 하나님, 제 목회에, 제 사역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역을 회복시켜 주세요. 목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저희를 소개한 거예요. 갔더니 똑같은 사역을 김노기 목사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저희 부부가 같이 같은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할까? 갈아엎을까? 시편 62편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늦은 시간이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백성들아. 여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라마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 여기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이가 80이 중반 됐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못해요. 할 줄을 모른대. 기도는 할 줄 알고 모르고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두 가지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을 안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하나님께 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끔 할 거예요? 자주 할 거예요?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비유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5살, 6살, 7살 먹은 유치원생 아들, 딸이 유치원에서 싸우고 왔어요. 아니면 맞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야 개똥아, 영희야, 철수야, 너 오늘 유치원에서 뭐 있었어? 그러면 얘가, 우리 엄마가 내가 이 말을 하면 걱정 엄청 할 거야. 제가 개똥이가 나를 때렸는데 화가 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걱정할까 봐 아유 걱정해서 말 안 돼. 오, 오늘 엄마 아빠 좋았어. 이렇게 말할까요? 엄마 저 개똥이 새끼가 있잖아, 나를 팔로 차가지고.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숨김없이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성경에 말했죠.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가 순진할까요? 정말 순진해요? 엄마 호주만 돈 1,000원 있어. 가다가 5,000원짜리 얘는 장난감에 꽂혔어. 걔가 사달라고 해, 안 사달라고 해? 돈이 없다고 알아요? 넘어져가지고 둥그러가면서 얘는 이거 사줄 때까지 뭐예요? 순진해요? 금방 바뀌었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야. 어린아이야.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화나는 말도 하고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라는 걸 뭐예요? 누가 쓴 시예요 이게?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09편을 또 찾아보세요. 다 설명하려면 1박 2일 걸리니까 109편.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말했음?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표적으로 사울. 사울은 누굴까요? 다윗의 장인. 왜 장인이 됐어요?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상품으로 누구를 얻었어요? 미갈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누구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사울보다. 그래서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워하지만 기도할 뿐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5절부터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여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함이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재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17절 18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저는 소름 끼치는 얘기가 여기에요. 저가 개새끼야 그러면 그 개새끼라는 소리가 물같이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쌍소리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네. 근데 그 쌍소리보다 이 욕이 더 센 욕이에요. 그 쌍소리가 센 욕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욕을 해보지도 않았어. 예? 저 아내는 어떻게 되고? 과부가 되려는 저놈이 빨리 죽으란 얘기잖아. 근데 그 과부도 고아도 도와줄 자도 없고 후손 3, 4대 다 죽게 하고 씨를 말려주시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넘어와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혹시 해보셨어요? 손 들고 기도할 때 저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저 나쁜 년이 저 아유 저 때려 죽일 년이 저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해서 병들었어 다.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라고요? 한민족. 무슨 한이요? 하나 된 민족이 아니고 한이 많은 민족.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후에 언제? 임진왜란 일제시대 6.25 그 전에 올라가지 말고 거기서만 따져도 우리나라 남편들 아들들 갑자기 나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 한이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또 나면 그 아이들이 뭐가 내려요? 한이.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굳은 마음,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사상 아래 다 묵어있어. 다 굳어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찬송하면 앉아서 찬송 일어납시다. 이번같이 여기서 일어나서 여지껏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요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찬양해. 춤추며 찬양해. 왜요? 우리나라는 마음이 굳었어. 표현을 할 줄 몰라. 기독교가 칸 막아놓고 양반 쌍놈 난자 여자 이렇게 들이던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도 그 경건함이 여기서 조금 막 뛰면서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더라?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왜요? 하나님 앞엔 자녀야 어린아이야 5살에 6살에 7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역 속에서 토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토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방망이 하나 지어주고 나에게 아픈 상처를 준 사람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때려부시고 밤이면 도망가서 산속에 숨고 숲속에 숨고 그 아버지 술 깨면 내려오고 이런 일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아. 어떤 때는 아버지가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는데 침대 밑에 숨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폭주독이 됐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빵 하고 달리자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누구 잘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이런 폭주족이 되고 이런 이유들을 사례가 아니라 치유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가 돼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또 대물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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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주여 하고 영적인 은혜의 가면을 두 개 세 개씩 쓰고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면 다 거룩한 척 했는데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영적인 문을 열어놓고 그들의 문을 열어놓고 손을 얹으니까 죽겠다는 거죠. 이것을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나서 골맞는데 옛날 말로 아까진기 바른다고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처를 고치려면 찢어야 되죠. 째야 돼요. 째고 고름을 짜내야 돼요. 소독을 해야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 아픈 게 무서워서 이걸 째지 않고 짜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을 잘라야 돼요. 발을 잘라야 돼요. 저 남태평에 피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역 때문에 갔는데요. 우리 이제 전도를 합시다. 전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피지 남자가 피지 사람들은 좀 막 덩치가 크고 얼도 엄청 커요. 방에 누워있는데 보니까요. 요만한 상처가 났는데요. 여기 소독약이 없어서 소독을 못했어. 정말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마이신 하나 먹고 소독하면 되는데 이만큼이 푹 뚫어져가지고 썩어있어요. 다리가 이만큼 부어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니까 나중에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른대요. 여러분은 행복한 나라에 사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이 상처받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데 방망이 하나 주고 엄마를 때리고 아빠를 때리라고 했더니 몇 시간을 막 울면서 불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앞에서 사역자가 해주면 나를 때리려고 막 실제로 때리려고 덤비는 사람 있어 옆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아들도 대주고 어떤 때는 남편도 대주고 하다가 안 되면요 이불자락을 쳐요. 이 남편이다. 그러면 제가 막 일부러 이제 토소를 시키려고 자꾸 막 뱅뱅뱅 돌리며 끌고 다니고 그러면요 그걸 막 이렇게 손으로 말아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안 놔요. 안 놔. 이게 뭐예요? 이게 한이에요. 우리 마음에 맺힌 한이요. 죽어도 안 넘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는 정말 한이 많은 분들 어떻게 하냐면 등허리다 방석을 세 개를 대줘요. 그리고 때리라고 합니다. 때리다 안 되면 어떤 머리로 올라와요. 그럼 또 말려요. 이러게를 몇 차례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시큰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말을 해보세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거를 기도로 풀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풀리죠? 이 마음을 풀어주려니 방망이 하나 주고 그 앞에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엄마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났으니까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 기름 부음을 해서 축사가 먼저 하면은 안 돼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 먹을 거 상처가 쓰레기고 먹을 건데 그거를 뽑아내고 나니 축사를 하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시골 교회로 가야 돼. 이제 시골 교회 기화집이었는데 흙집이에요. 거기를 수리해서 해놓으니까 아니 이 쥐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기화집 흙집에. 그래서 잡아도 나오고 1년이면 한 70마리를 잡았어요. 제가 뭘로 끈끈이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넘어가서. 근데 가을에 이제 1년 후에 저희 형님이 다시 인천으로 이사가고 그 집이 빈 집이 있어서 그 형님 집은 새 집이었거든. 저 헌집 흙집에 살고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로고 거기에 있는 짐을 다 뺐어요. 뭐가 없어졌죠?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싹 변하니까. 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졌어. 가을 돼서 제가 호박을 따다가 싱크대에 이렇게 싸놨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렇게 뒤에 가보니까 아니 요놈이 뽕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갈고는 거야. 이 쥐가 뭐같이 알아요? 그렇지. 잘 통해. 귀신같이 알아서 먹을 것이 있으면 귀신같이 들어와.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게 먹을 거예요. 근데 수리되고 소재된 빈집에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7마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나는 시골 농사 얘기를 하는데 참 수준이 너무 높으셔. 이렇게 알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상처를 쓰레기를 치워내야 돼요. 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천안까지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광주에도 여기도 힐링 치유 12단계 치유센터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김복자 목사님 계시죠? 예.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12단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방망이로 때리고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야 돼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 토설기도. 아까 뭐라고 했죠? 62편 8절에 마음을 뭐 어떻게 해라? 토하라. 토하는 기도가 토설기도예요. 그래서 토하는데 자 여러분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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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옆집 전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죠?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방언. 치유를 하다 보니까 방언기도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뭘 하라고요? 방언기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보세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방언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아니 방언으로 해보라고요. 돈도 똑같이.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답답해요. 죽고 싶어요. 방언으로 하시라고요. 말하라고요. 울면서 누구 앞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며칠 전에도 청년이 왔어요. 방언할 줄 아니까. 할 줄 안대. 근데 랄랄라밖에 못한대. 손을 얹고 따라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방언을 해봐. 랄랄랄랄랄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랄랄랄랄라. 하나님 나 답답해요. 랄랄랄랄랄라. 하나님 너 억울해요. 랄랄랄라.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금방 방언해. 리아라 바바스키아라. 방언이 랄랄라 못게 못했는데 세 번 얘기를 했는데 언어 방언이 쫙 터지면서 그대로 계속 받아하는 거예요. 너 방언할 줄 아네? 근데 그것을 언제도 했겠어요? 며칠 전에도 하고 그 다음날 또 금요철야배 때 그룹 치유를 하는데 또 오신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방언을 막 하더니 나중에 올라와서 이제 찬양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12단계를 하는 데는 3시간 기도처로 또 세워졌어요. 3시간 기도처, 1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 방언 기도를 합니다. 예산에서 오신 분들이 1시간 걸려서 와요. 거기서 오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세 분이 오셨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막 이제 가서 이제 손을 얹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해주는데 울던 기도하더니 나중에 한참 있다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다가 웃을까요? 시원해져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언기도. 여러분 와서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으세요. 뭐 유창하게 뭐 기도할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말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면 돼요. 기도하지 말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말하세요.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원해져요.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토하세요. 말하세요. 그러고 나면 시원해지나요. 그것을 퍼내세요. 계속 퍼내세요. 그러면 기도가 뚫리면서 그 다음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니까 리야라바바스키야라 야라바바바 홀로이스키야라 야라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아까 기도를 하면서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울어.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세요. 하실 거예요. 그분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답답하고 이렇게 막히고 묵혀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교회가 어쩌고 집사가 어쩌고 헌금이 어쩌고
이거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뭐냐? 나와 이웃 사이에 막힌 것이 뭐냐? 이게 뚫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토하고 나면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공을 세우고 딸 미갈 공주 삼아서 왕의 사위가 됐어요. 전쟁에 나오면 모든 전쟁에 다 이겨요. 그런데 그 장인인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도 모털도사 얘기하셨죠? 했죠? 그죠? 그런데 사울 왕의 옆에 있는 3,000명의 이 군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무사들이에요. 자객들이에요. 여러분 TV에 사극 보시면 자객들이 무술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을 몇십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술을 몇 명? 3,000명. 그럼 다윗이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바위시요. 어디서? 산에서 바위에서 숨어서 썼던 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시를 너무나 많이 썼어. 그게 자기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어서 바위에 숨어서 이슬 맞으며 자면서,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두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다가 똥 싸다가,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윗 부하들이 죽이자 기회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면 안 된다. 또 두 번째, 이번에는 들판에서 그 3,000명이 뺑뺑뺑뺑뺑 둘러서 보초를 지키고 가운데 사울 왕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신하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다윗과 그 부하들이 무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자객들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그거를 가져왔다는 것. 누가 눈을 가려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무술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줬기 때문에 언덕에 서서 사울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길로 돌아갔다. 근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가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죠. 그 가문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맞지만 다윗 마음에 토해냈어요. 억울할 때마다 다 토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마음에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토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나가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제가 그랬어요.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가 억울함을 빼낸다고 목사님은 이제 치유받을 게 없습니다. 기도받으면 치유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김노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1박 밤을 새워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테라피라는 사역을 합니다. 테라피, 그것도 치유사역입니다. 근데 그날 첫 번째 받을 때는 에이 저걸 뭐 또 받나, 제가 다 받았으니까. 근데 두 번째 받을 때 하나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북에서 이남을 하셔서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래서 화병을 얻어서 10년 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하고 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생각나요. 왜 아버지가 일찍 죽었느냐. 근데 그거 딱 생각나면서, 아, 저건 아버지 일이고 나는 나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있던 억울함이, 남아있던 억울함이 떠났어요. 그리고 제 목회 안에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역을 다시 하게 되어지고, 오늘 명절에 너무나 맛있게 드셔서 아멘을 다 드셔서 막 여러분 같이 심각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제 안에 억울함이 마지막 남은 억울함이 떠난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목사님이 전해주시는데 조금 찌꺼기 남았던 것이 또 떠났어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죽일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토하고 나니까, 토했더니 하나님께 말했더니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 원수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까? 치유를 해보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억울해서 그 사람이 병들었지, 그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토설하고 3박 4일 동안 울며 불며 토설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시다면 선물을 사들고 가서 절을 하고 선물을 사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노기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좀 서운하게 하면 선물 사들고 가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멘 한 분밖에 안 하니까 그분이 혼자 축복을 받을지어다. 늦었어요, 늦었어. 충청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어. 시간이 이제 오늘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용서가 되고 마음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원수 갚는 게 갚는 것에 있지 않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 옥토밭이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은 뭘 말합니까?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날 이 광주 땅에 안디옥 교회 안에 이 시간 이곳에 지금 남아계신 여러분 모두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지어다. 천국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마음이 중요합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것이고, 치유를 해보니까 이번 주에도 목요일부터 또 가서 또 사람들이, 치유받을 사람들이 매일 와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뺏겨니까 이 사람의 삶이 다 뺏겨버렸어요.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삶이 일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니까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돌아볼 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지, 나와 이웃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안 찾아도 됩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6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시었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이 뭐라고요? 성전.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밭을 갈아서 심은 대로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회복된 마음이 천국이에요.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의 천국이 임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100년 후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100년 후에 다 천국 가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